설 연휴를 맞아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천사 벽화마을을 박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관광객들은 아파트 20층 높이의 전망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바람 안 맞고 애기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도해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카이타워를 나와 5분쯤 걸으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테디베어 박물관이 나옵니다. 흰고래 벨루가를 비롯한 300여 종 3만 4천 마리의 바다 생물이 있는 아쿠아리움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낭만포차 거리 뒤편에 있는 달동네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은 아기자기한 벽화와 이색 카페들로 특히 걸어다니는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유럽에 있는 카프리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마을도 깨끗하고 여행 후에 그곳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여기를 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빛으로 물든 여수 밤바다는 여행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여수에는 밤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래서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연인들이 같이 오셔서 여행하시기 좋은 겨울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낭만 찾아 떠나는 겨울 여행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